자, 네이버 사전 앱을 여러분 설치를 하시면요.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사실 행운이야. 네이버 사전 앱이요. 요 근래에 엄청 더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냐면,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 가서 address 한번 검색해 볼게.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뜻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문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네이버 사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사전을 6개를 넣어놨어. 옥스퍼드하고 동아, YBM, 유학사, 스프링, 그다음에 딕셔너리 바 레벨, 그 등급별 뜻벌이 6개가 있는데, 모든 단어가 다 이렇게 6개가 있는 건 아닌데, 꽤 많은 단어 이렇게 6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전은 여기 스프림 사전하고 등급별 뜻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을 볼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스프림 사전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 뜻보기까지 본 다음에 난더 열정이 있고 시간이 더 있다면은 나머지도 다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3순위는 옥스퍼드 여러분. 3순위는. 알겠죠? 그러니까 1순위는 스프림, 2순위가 등급별 뜻보기, 3순위는 Oxford.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앱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사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사전을. 근데 저는 지금 등급별 뜻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Supreme으로 지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English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니면은 About 검색해 볼까? About. 그럼 처음에 아예 사전이 Supreme에 뜨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세팅으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이게 뜨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동아출판이나 YBN 교학사가 나쁜 사전이냐?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Supreme하고 등급표 뜻보기가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제 레슨은요, 사전 중심의 레슨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사전을 쓰는 법도 잘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전 중심의 레슨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레슨이 어느 방식이냐면, 봐봐. About을 봐. 그러면, 한 1번하고 한 2번, 3번? 요 정도 하고 끝나. 어디 주변에 혹 뭐뭐쯤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여러분, 일단 D 여기저기에 이거는 여러분 몰랐을 거야. About 여기저기에 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번갈아 순번으로 혹은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는 조금 Oxford 한번 가볼게. 이리저리 되는 대로 여기저기 할일 없이 주위에 있는 뭐 거꾸로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몰랐을 거라고. 근데 이거 다 미국 애들이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뭐가 더 상이다, 뭐가 더 하위다라고 말하기 조금 그래. 봐봐.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등급별 뜻보기라고 돼 있는 건 뭔가요? 이건 등급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여러분 등급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사용 빈도수예요, 빈도수. 알겠죠? 그래서 등급별 뜻보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초중급, 초중고급이라고 해서 그럼 고급이 더 어려운 거다가 아니라 상황상, 정황상 고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다. 이건데 여러분들 어떤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고급적인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사전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